오늘 우리 K정 씨는, 야, 진짜 이제는 뭐 할 얘기도 없는 게 벌써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월화수목이 계속 똑같고 계속 반복이야. 무슨 여고괴담도 아니고 외국인들은 그냥 해 뜨자마자 매도. 또 다음날로 넘어가면 또 날 밝자마자 매도. 계속 이런 식이고 오늘도 또 외국인은 순매도로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우리 K증시에서 원전하고 전력 이쪽은 완전히 뭐 급등이 나왔는데 역시 외국계 리포트에서 요즘 자꾸 그쪽에다 이제 침을 흘리더니 마침내 미국에서 잭팟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게 아마존 SMR 개발 소식이라고 오늘 마바라들이 막 떠들던데 아니 그건 이미 예전역에 나왔던 얘기라서 전혀 새로울 게 없는 거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미국 대선 시즌이라서 또 이제 신속한 조치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요즘 미국 빅테크들이 밖에서는 그 엔비디아 AI 칩 구하느라고 분주하고 안에서는 어떻게든지 전력을 확보하려고 난리인데 여기에 미국 정부가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이게 바로 SMR인데 여기 9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9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인데 이게 다가 아니라 미국 연방 정부가 먼저 이렇게 투자를 쏘면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자본들이 몇 배수로 알아서 이제 들어오는 이런 식이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 새벽 뉴욕 증시 마감해서 미국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할 수 있는 뉴스케일 파워 여기는 아예 그냥 종목 코드 자체가 SMR인데 이게 40% 급등을 해버렸어요. 우리도 치면은 상한가 기준 넘어가 버렸어. 미국은 상한가 제한폭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미국 소형 원전 관련주들도 모두 급등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이번 그 깜짝 원전 기술 지원 발표 자료를 보니까 청정 에너지 정책 강화를 위한 조치 겸 원전 산업 부흥에 대해서 빨리 현재 SMR, 이게 우리말로 소형 모듈 원전이고 이게 3.5세대거든요. 이걸 어서 4세대로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의지입니다. 참 진짜 이런 거 보면은 미국 대선 시즌이라는 특수가 진짜 기가 막히는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해리스 캠프에다가 야 니네가 이거 저거 뭐 승계할 건지 말 건지 얘기해라. 그래서 어떤 건 또 니네가 승계를 안 할 건지 이걸 지금 치열하게 조율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해리스 캠프에서 아 이런 건 우리한테 떠넘기지 마시오. 우리 이거는 승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번 SMR처럼 신속하게 지금 자금 지원 쏠 수 있는 이런 정책 자금 막 때리면서 미리 그냥 올려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가 계승할 정책이야 뭐 어차피 바이든이 지금 굳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계속 기존처럼 흘러갈 거니까 또 이제 편안하게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도 해리스가 친환경 에너지나 원전 그리고 이제 방산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아 그래? 아 싫으면 말어. 그리고 이거는 우리 임기 중에 그럼 확실하게 돈질 해놓고 하여간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것만큼 바이든의 치적으로 우리는 가져가면 된다. 이런 의지로 지금 워싱턴에서는 정말 제2의 친환경 에너지 쪽의 대목이 왔다는 그런 소리까지 있어요. 하여간 바이든 행정부의 9억 달러 투자는 1단계에서 거의 대부분이 8억 달러를 쏘면서 초기 도입팀 지원에 쓰고 다음 2단계에서 1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가지고 후속 배치를 지원한다는 이런 플랜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지금 3.5세대 원전에서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4세대 원전으로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홍보 대행 역할까지 하면서 민간 자본에게 투자 매력도를 강조하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K증시에서도 그 체코 원전 팀코리아의 어떤 팀장격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 나왔는데 물론 미국 뉴스케일 파워처럼 막 40% 뭐 이렇게 갈 수는 없기도 했고 우리는 상한가가 30%니까 뭐 하여튼 그거에 비하면 큰 폭의 상승이라고까지 보기는 힘들었는데 대신 이 SMR도 거의 모든 첨단 산업이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의 제일 큰 장이 섰는데 근데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그 미국 SMR 시장에서는 그 일본 기업 중에서 GE 히다치 이 합작법인 이런 데가 지금 뉴스케일 파워 다음 세컨티어를 지금 먹으려고 벼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한 아마존 말고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까지 이제는 전력을 뭐 사다 쓰고 어디서 조달하고 뭐 전기세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냥 아예 전력 자체도 우리가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목표로 아예 빅테크들이 이제 자체 SMR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이제 냉면집에서 물 워낙 많이 쓰니까 아예 자기네가 이제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에너지에 완전 정말 임기 끝까지 진심인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K2차 전지주들은 도대체 왜 빠진 거냐. 이거는 간밤 테슬라 반등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미국의 전기차 중에서 주로 스포츠 세단 제조사로 알려진 루시드 모터스가 자금난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무려 2억 6천만 주를 새로 찍어서 종이 장사를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요거
발표 나오자마자 애프터 마켓에서 12% 순간 완전 폭락 나왔고요. 참 이 루시드 모터스도 그 코로나 버블 당시에 주가가 60달러까지 갔던 게 이제는 4달러도 깨져가지고 3달러야. 그러니까 이제 9만원짜리가 지금 4천원이 됐다고. 거의 LG 생활건강이나 NC 소프트는 뭐 우스울 정도로 약간 그렇게 산이 높았던 만큼 골이 깊은 거죠. 근데 이제 어제 영상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야, 지금 대기업들 뭐 LG, 포스코, 삼성 이런 데도 다 적자 감수하고 2차전지 투자하는 거 모르냐고. 그러니까 금양도 결국은 빅뱅 폭발 일어날 거라고 저한테 막 우는 건지 따지는 건지 하여튼 그런 댓글이 있는데 아니 LG, 삼성, 포스코가 언제 마바라 동원해서 유튜브니 뭐 책팔이, 유료강의, 또 쌍팔년도 광산 테마까지 그렇게 주가를 펌핑했습니까? 대기업이? 아, 그래서, 좋아요. 금양이 뭐, 꿈의 배터리인지, 아니면 꿈의 뭐, 배터리 죽을지, 하여간, 진짜 그거 뭐, 469 원통형 배터리 양산 성공해가지고 그걸 진짜 판매에 들어간다고 해도, 주가는 그 전으로 돌아가지를 못한다니까요. 왜? 이제 더 이상, 바보인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더 바보는 이 세상에 없거든. 그리고 앞으로도 안 나올 테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아, 오는 11월에 MSCI 구성 종목 리밸런싱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금양, 이번에 이제 편출됩니다. 대신 그 자리에 뭐 현대 로템이 들어간다는 예상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신규 편입까지는 뭐 저는 모르겠고, 약간 그러니까 금양은 이번에 제외가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럼 또, 뭐 중국의 농단이다, 뭐. 아니,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도 중국 스파이지시고, 뭐 몽골 광산에서 영업이익의 90% 날라간 것도 그럼 중국이 거기 광산에 가서 칼 들고 서가지고 채굴 작업 못하게 막아서 그런 거고 또 MSCI도 중국이 그럼 다 약친 거라고요? 지금 부산 기장에 그, 공장 짓다가 중단된 그 금양 2공장, 거기 동부건설에 공사대금 300억 미납해가지고 당장 하도급 업체들하고 거기 한밭집 지금 사장님도 돈 못 받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그런 얘기 해보세요. 아, 식판이 날라오던가 아니면 진짜 삽만한 주걱이 날아올 겁니다. 반면에 배터리 신도들이 물고 빨고 하던 그 양반이 그렇게 저격하던 한미반도체는 오늘 실적 나왔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3,320.9% 증가해가지고 993억을 찍었고 동시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에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에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참 이것도 또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 혹시라도 얘 괜히 할 말 없으니까 어제 했던 말 또 써먹는 거 아니냐고 그러실까 봐. 근데 이거는 진짜 팩트고요. 진짜 외국인들이 오늘도 또 순매도로 밀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고라니 타임 10시 반 개장 이거를 그 월요일이나 연휴 뒤 첫 거래일 말고 그냥 매일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강세 출발하는 날은 외국인들이 초반부터 그냥 냈다 팔고 오늘처럼 소폭이나마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조금 눈치 보면서 상승 출발하는 날은 그냥 개장 후 1시간 동안은 지켜만 봐 외국인들이. 그냥 개인들이 주머니 돈, 쌈짓돈 들고 들어오는 거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발길도 이제 돈길도 뜸해지는 10시 반쯤 되면 그냥 그때부터 내리패버리는데 그럼 요즘같이 거래 대금도 적고 기관들도 코리아 밸류업 그것 때문에 지금 관망세가 짙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 근데 100전 100패로 외국인들한테 깨지고 전강 후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마감 직전에 드디어 실적을 발표한 대만 TSMC. 다 떠나서 일단 주가 반응을 보면은 뭐, 감이 오시죠? 사실 이번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번 3분기 실적 안 좋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또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 높은 기대치를 또 넘어서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야, 이거 뭐 주가가 코브라도 아니고 약간 벌떡 일어서고 있는데 다른 거 다 볼 필요가 없고 그냥 영업이익만 봤을 때 전망치가 3천억 대만 달러였는데 이것도 진짜 높은 거였거든요. 눈높이가. 근데 이걸 또 돌파하면서 3,253억 대만 달러가 나오면서 연간으로 54% 급증한 영업이익을 찍었고요. 이 TSMC의 CEO는 여기에 대해서 AI 수요는 현실이고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우리 TSMC 주문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랑질을 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되면 어제 내일 뉴스에서 예상한 대로 ASML이 싼똥에 TSMC가 페브리즈를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향수 그 제일 진한 거였죠. 오드 빠르펜급으로 진짜 향수 한 병을 쏟아 부은 게 됐습니다. 오늘 밤에 당장 이제 엔비디아가 제일 화답을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 삼성전자는 6만전자 회복도 실패했습니다.
하여간 이 TSMC야말로 정말 넘사벽이라는 말이 진짜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 원래 반도체야말로 사이클이 분명한 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그 사이클을 안 타, 진짜 그 착시 현상 있는 그 도로 막 이런 것처럼 누가 봐도 오르막길인데 막상 가보면 내리막길이고, 하여간 모든 게 다 쉽고 그냥 가만히 앉아도 돈을 버는 것 같이 진짜 완전 실적도 사기급이야. 자, 그 와중에 오늘 현대차는 5% 가까운 급락이 나왔는데 이유는 진짜 이거야말로 양치기 소년급인데, 그래도 또 항상 노인분들은 당장 모르는 거니까. 아, 오늘 낮에 갑자기 또 정몽구 명예회장 위독설이 이제 돌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현대차가 사실무근이라는 공시까지 냈는데, 일단 그래도 그 현대차 정의섭 회장은 뭐 다른 재벌 3세나 뭐 아니 후계자보다는 그래도 특히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보다는 나은 그런 후계자라는 평가가 있는데, 하여튼 지난번 정몽구 회장 건강 이상설 나왔을 때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뭘까요? 왜 갑자기 현대차가 빠졌을까요? 일단 현대차 관련 재료가 이제 세 가지 오늘 나왔는데, 일단 셋 다 나라 밖의 소식이긴 한데, 먼저 인도 IPO, 이게 지금 예상외로, 물론 예상도 흥행할 것으로 봤지만 그 예상보다도 또 더 엄청난 흥행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인도 주식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에다가 이 인도 주식시장에는 개미만 1억 명이래요. 아니 인구로는 뭐 인도가 중국 제쳤으니까 개미만 1억 명인데, 하여튼 이번 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 청약인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좀 뭐 난리가 났었나 봐요. 그리고 상장은 다음 주 화요일 22일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상장하자마자 시총도 단숨에 인도 증시 거의 그 탑3 안에 올라갈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가만 있어봐. 그 프랑스 개미는 소피아 부인, 일본은 와다나베 부인, 그럼 인도는 뭐라고 해야 되지? 카레 부인? 아니면은 카마수트라 부인? 아니 내가 남의 부인한테 그런 야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하여튼 현대차가 이번에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인도 마하라슈트라에 있는 제네럴 모터스 공장도 인수해가지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인도에서만 연간 100만 대 차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현대차 인도 법인이 상장에 대박을 내면 K증시 외국인들은 당연히 여기 현대차를 비중 확대하기보다는 거기로 가는 게 더 수익률이 낮다는 판단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약간 미국 빅테크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이런데 뭐 빅테크고 스몰테크고 가나 약간 오히려 미국은 정부에서 제발 좀 분할하라는데도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절대 분할을 안 하는 그런 뉴욕 증시 기업들이 당연히 주가 측면에서 우리보다 메리트가 클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히 수급 때문이죠. 무조건 약간 쪼개면 그만큼 다 분산되는 거예요. 수급도. 아버지 월급 빠란데 동생 자꾸 생기면 내가 먹을 게 줄어드는 거 당연한 거라고. 아버지가 뭐 애들 더 생긴 거에 자극받아가지고 애들 이렇게 방에 쭈르륵 누워서 자고 있는 거 보고 퇴근길에 이제 그거 자극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일한다? 그게 입 하나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관련 소식 두 번째가 그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된 게 미국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전문 기업인데, 여기가 일본 토요타 리서치 연구소와 로봇 개발에 있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것도 사실 첨단 산업에 있어서 파트너십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둘 다 현재 상태로는 뭔가 2%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제일 가까운 예로 테슬라만 해도 전기차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어떤 다른 자동차 회사랑도 파트너십을 안 했잖아요. 지금도 안 하고 있고. 근데 중국하고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거의 다 합작 법인으로 지금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일본 토요타 리서치 연구소도 지금 로봇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AI 기술이 없다는 게 이게 제일 큰 약점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 테슬라 그 행사에서 옵티머스라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가지고 이 나비 넥타이 메고 막 칵테일 제조하고 막 그거 막 이렇게 비율 맞추고 그러다가 이제 서빙까지 하고 이런 거를 테슬라에서 시연을 했지만 결국 그것도 사람이 원격 조종한 거라고 해서 혹평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테슬라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도조.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현대차 관련 재료는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대규모 도산 도미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무려 다른 외신이 아니라 중국 신화재경이라는 그 포털에서 중국 내 5위 자동차 업체인 창청자동차 여기 회장이랑 인터뷰한 걸 내보냈는데, 최근 10년간 중국 내 24개 자동차 브랜드가 시장에서 사라졌다고.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거보다 더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내에서 도산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전체 자동차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다 합친 게 한국 현대차보다도 낮은 상황이라고 그런 중국발 자동차 버블 붕괴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중국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가 3천만 대를 돌파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했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전기차 종에 대한 중국 그 당국의 지원 같은 걸 빼면은 영업이익은 형편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전체 중국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절반은 차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이런 지경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아디, 니오 이런 데서 전기차 전환의 준비가 잘 돼 있는 자동차 업체들만 이렇게 쏙쏙 흡수 합병하면서 구제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시장에서 묻어나고 도산하고 자연 퇴출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그럼 이제 어차피 우리 현대차 기아가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데 문제는 이런 중국산 덤핑 자동차 물량들이 또 앞에 얘기하는 인도 뭐 그리고 아시아권역은 물론이고 유럽이나 중동까지 진짜 그 알리테무의 어떤 자동차 버전으로 쏟아진다. 그럼 이것도 왕서방이 이제 또 다 물 흐려놓고 이제 조지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중국에서 손대가지고 다 같이 그 굶어 죽게 된 게 너무 많잖아요. 폴리실리콘, 뭐 LED, LCD 뭐. 자, 그다음에 이제 꼭 우리 주말만 되면 난리 부르스를 추는 중동 상황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우선 현재 국제 유가는 지난주에 비해서 확실하게 이제 꺾인 상황이라서 그나마 이게 눈치를 요 국제 유가 가지고 보면은 이스라엘이 뭐 지난번에 유엔군 기지에다가 미사일을 쏜 그런 급의 큰 사고는 치지 않고 잘 넘어가는 것 같죠. 근데 이번에는 특이점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미국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면서 자기들 자체 휴전협상에 나설 뜻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워싱턴에서 그 유태인들 사이에서 좀 묘한 기류가 감지되는데 이 유태인들이 이제 지난 대선에서는 확실히 바이든을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야, 그 해리스까지는 우리가 도저히 못 밀어주겠다고 그래서 트럼프 쪽으로 이제 일부 지지세를 보태고 있다는 그런 풍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자기도 뭐 해리스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 아들 손잡고 감옥 들어가는 그런 상황만큼은 면해보려면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는 게 자기한테 난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다시 유태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간밤에 갑자기 그 SMR 원전 지원안도 9억 달러 발표를 했고 이제 곧 우크라이나 지원도 재개할 것이라는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워싱턴에 돌고 있는데 그래서 마침 보니까 진짜 바이든이 내일하고 모레 1박 2일 일정으로 독일에 방문하는데 여기서 미 영프독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한대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만큼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견을 낼 거다. 이런 소식입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미 영프독 4개국 정상이 만나면 이스라엘과 중동 사태에 대한 논의가 우선시 되는 게 맞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스라엘 얘기 괜히 꺼냈다가는 괜히 네타냐후를 욕받이로 만들면서 분위기만 더 험악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또 최근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 프랑스가 11월에 파리에서 열리는 해양 방위산업 박람회에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이스라엘 기업들의 참가를 금지시킨다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유태인에 대한 탄압이 부활했다고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또 막 시끄러웠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아직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인데 지금 이렇게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정말 살기 위해서 돈을 계속 뿌리는 이런 거에 현재 월가만 재미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근데 진짜 지금 해리스가 완전 독고다이로 뛰고 있는 게 또 사실이긴 한가 봐요. 그저께 네일 뉴스에서 해리스 캠프와 바이든 행정부 사이에 텐션즈 라이즈 그거 전해드렸었는데 아니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서 바빠서 그렇다지만 해리스 지원 유세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야 바이든이. 그 둘이 같이 사진 찍고 뭐 이게 추석 연휴 이후로 딱 끊겨버렸어.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은 어디서 뭐 하는지 뭐 그런 같이 앉아서 티타임 사진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 대선까지 딱 3주 남아가지고 주말도 이제 딱 3번밖에 안 남았는데 바로 이번 주말에 바이든이 독일 간다잖아. 이거 좀 뭔가 이상한 분위기 맞죠?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HSBC에서 코리아 테크 하드웨어 관련 분석을 내놨는데요. 일단 소제목에서 3분기 실적 전망치 하향한다. 그래서 LG 이노텍은 역시 애플 아이폰 신모델의 초기 생산 둔화, 그 다음에 삼성전기는 전통 IT기기 수요 둔화로 실적 전망을 낮춘다. 그래서 LG 이노텍 목표가도 기존 35만 원을 이번에 33만 원으로 하향. 그리고 삼성전기는 기존 20만 원에서 이번에 19만 원으로 내리고 대신에 둘 다 아마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또 크래프톤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골드만삭스에서 온라인 게임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오래된 게임들이 다시 인기가 올라가는 이걸 일명 포레버 게임 테마라고 해서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네이밍을 하고 그 수혜주로 텐센트하고 크래프톤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40만 원에서 이번에 45만 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로. 그 다음 이제 강원랜드 오랜만에 외국계 리포트가 나왔는데 UBS가 자사주 매입 계획이나 배당에 대한 변화가 실망스럽다. 그래서 투자 의견 매도에다가 목표가 12,000원으로. 이어서 오늘 이제 CEO가 직접 믿어달라고 언론플레이까지 했던 하이브. 여기는 이제 JP모건에서 뉴진스 활동 불확실성과 주요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 회복 지연을 이유로 내년 예상 매출 7%, 영업이익 전망치는 18%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 20만원에서 이번에 18만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그 다음 이제 모건스탠리는 K보험사들의 3분기 실적은 그냥 평타 정도. 대신에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이 약화될 걸로 보는데 그 와중에 삼성생명하고 DB손해보험은 예상보다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삼성생명 목표가를 기존 10만원에서 이번에 10만 9천원으로, 그 다음에 DB손보는 목표가 13만원을 이번에 13만 5천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그 다음에 KT에 대해서 사실 여기 앞에 말한 금양하고 같이 이번에 MSCI 지수 편출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하여튼 노무라증권은 주주환원책과 고용 구조조정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KT에 좀 시끄러운 게 본사 인력 3분의 1을 구조조정하는 안이 나왔는데 그 본사 인력 6,000명 중에서 3,780명을 자회사 신규 부서로 배치했다고 지금 뉴스에서도 그렇고 막 상당히 좀 갈등이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2,000명 이상은 명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은 그냥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소리인지 하여간 목표가는 기존 44,000원에서 이번에 49,000원으로 올렸고 투자 의견은 컨픽션 바이, 즉 매수 확신으로 콜했습니다. 이어서 노무라 증권 하나 더 볼게요. SKI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손실 지속을 도저히 못 참아주겠다고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리고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시작하는데, 일단 폴란드 공장 가동률만 봐도 22% 수준. 그러니까 이제 기계 10대 중에 8대는 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 2025년 초까지 운영해서 손실이 불가피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SKIET 주력 제품인 리튬 분리막 출하량도 올해 53% 감소 예상. 근데 여기 국내가 38%, 중국 57%, 유럽 61%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네요. 와, 유럽에서 너무 많이 감소하는데? 여기다가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아, 이것 때문인가 봐. 유럽에서 줄어드는 게. 이걸로 인한 하방 리스크는 여전하다고. 그중 하나인 중국 엔캠 에너지라는 회사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지금 70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분리막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거 이제 IRA 노리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SKIET 투자 의견은 이제 아까 중립으로 말씀드렸고 중요한 건 이제 목표가인데 이거를 기존 9만 원에서 이번에 4만 원으로 와 진짜 잔인하게 후려쳤네요. 참이 SKI 테크놀로지 상장하자마자 25만 원까지 갔던 게 눈에 선한데 오늘 3만 3천 원 언저리에서 이제 헤매고 있으니 참. 그러게 SK 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 한 거부터 약간 태생부터 얘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증시랑 맨날 한국 증시 비교하는 게 답이 뻔한 거야. 아니 미국 정유사들은 뭐 2차전지 사업을 안 하는 줄 아세요? 근데 거기는 절대 분할 상장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엑소모빌이고 그 워런 버핏이 투자한 뭐 그 옥시덴탈이고 하여튼 그러니까 다 내재 가치가 유지되는 거고 K 증시는 하여간 뭐 틈만 남은 문어발 그 사업 분야까지는 뭐. 아, 좋아요. 그거는 뭐, 일본, 중국, 이런 아시아권 다 비슷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근데, 그러다 어디 하나가 돈 좀 번다 그러면 바로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장시키고, 그래서 또 안 되면 바로 유상증자 때리고, 맨날 이 반복이야.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배송비 무료. 제주 및 도서상관 해외 배송까지 다 무료. 근데 배송비가 무료라고 해서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니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항상 여기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자, 내일 벌써 이번 주도 다가서 이제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인데 내일 정부 일정은 좀 한산합니다. 뭐 국정감사가 거의 막바지로 이제 가고 있는데 내일 일단 정부가 UAE 환경장관이랑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UAE도 이제 증시에서 태양광 원전 그리고 철도 이 정도가 이제 수혜주죠. 그리고 이제 내일 정부 일정이 한산하니까 경제 지표가 10월 최근 경제 동향. 여기서 좀 환율 관련해서 저는 외국인 수급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있을지, 왜 계속 순매도인지, 도대체 왜 우리하고는 이렇게 정말 결별 수준으로까지 마음을 닫는 건지 그 이유를 좀 환율에서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내일 3분기 가축 동향 조사 결과. 이거는 증시에서 동물복지 관련주들, 동물 백신 관련주들 연결되죠. 그리고 내일 이벤트가 2024 글로벌 메타버스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자, 내일 증시 일정은 인스피언하고 YJ링크가 상장하는 날이네요.
그리고 내일 일본이 9월 CPI,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이제는, 그러면 엔캐리, 그리고 일본 금리 인상 때문에 일본 물가까지 우리가 챙겨봐야 됩니다. 다음 중국이 내일 3분기 GDP, 산업생산, 실업률, 주택가격, 소매판매, 완전히 그냥 경제지표의 홍수가 일어나는데, 뭐 당연히 안 좋게 나올수록에 중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더 커질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내일 밤 그 금요일 미국 증시는 마침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경제지표는 9월 주택착공하고 건축허가건수, 그리고 이제 내일 밤 미국 실적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하고 PNG 실적. 이거 둘 다 이제 미국 소비 대표주니까 경기 둔화 가능성 관련해서 좋은 바로미터죠. 실적이 또 너무 좋으면 연준 금리 인하에 방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